안녕하세요. This is Mike Bang from Horizon Japan. And this is Lee from Screen HD Korea. We are official distributor in Korea. We are at Paju Book City in South Korea to introduce one of our biggest smart factory customers in Asia, Prinpia. There are so many companies here, but what Prinpia stands out is their factory automation with a technology like printer inline bookbinding solution and robotics and more. Before going to the Prinpia, Wisan,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Paju Book City? Okay, let me tell you about Paju Book City very briefly. Paju Book City is very unique cultural complex in Korea where printing and publishing companies are gathered in one place. Imagine the town built around the books with book cafe, book exhibition and library, and some kind of book sim accommodation. We call the book stay and even eco-friendly area. So this area we can tell that some kind of paradise for book lovers. Sounds perfect for Horizon. If you visit Korea, please make sure visiting here. So let's go to Prinpia. Okay, let's go. Now we are at the Prinpia Digital Center in Paju Book City. Let's head inside. We are joined by So Dong-il, the CEO of Prinpia. Thank you for having us your factory today.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Prinpia to our viewers? Yes. 저는 프린피아를 맡고 있는 프린피아 CEO 서동일입니다. 프린피아는 1990년 인쇄 출판 사업을 시작한 천재 교육 그룹의 인쇄 전문 계열사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인쇄 설비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 출판사이자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재 교육 그룹의 계열사로서 천재 교육 천재 교과서가 발행한 초중고 교과서에 약 3,700종에 이르는 학습 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쇄 산업을 넘어 편집, 디자인, 인쇄, 물류 등 원스톱 토탈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 인쇄 기업입니다. Can we see the Horizon Smart Factory systems? Absolutely. Okay, we are here at the Prinpia Digital Center, and here is Mr. Lee, who is the director of Prinpia Digital Center. And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POD 북바인딩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프린피아 디지털 센터 이상현 본부장입니다. 지금 이동을 하시면서 보시죠. 이 인쇄기는 스크린사의 트루프레스 520Z 모델입니다. HD 모델이고요. 이 장비는 아이디얼라이언스에서 인증해주는 디지털 프레스 잉크젯 장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이디얼라이언스 G7 그 서티피케이션 전문가가 3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장비를 통해서 그 G7 마스터 컬러 스페이스 인증을 받은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기계는 잉크젯 장비고요. 그리고 1200 DPI로 후면 인쇄하고 뒤집어서 전면 인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쇄를 하는 유닛이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부터는 이제 재책을 하는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쇄가 된 제품들이 커팅을 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버퍼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책을 블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지를 하는 공정이라서 여기에서 여기 책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자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이 센서들이 이 책이 8페이지로 접지를 할 건지 12페이지로 접지를 할 건지를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접지 기계가 책을 한번 접고 뭐 두 번 접어서 이제 북블럭을 이제 만드는 그 북블럭 스태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북블럭 스태커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토탈 22개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의 시그니처들이 앞에 장비에서 읽어진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쌓이는 게 22개가 정확하게 쌓이는지를 이 기계가 감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제품을 컨베이어를 타고 재봉 공정으로 이동이 되고 완성되지 않은 에러 난 제품들은 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덱트를 해서 제품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을 한 제품은 여기 보이는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책에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이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보이는 이 센서가 이 책의 두께를 감지를 하고 이 앞에 있는 그 BQ500이라는 장비의 세팅 값을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센서가 내지를 읽게 되면 저 뒤쪽에 있는 표지, 이 급지 장치에서도 이 표지가 그 내지랑 같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감지를 해서 같은 제품일 경우에 재본을 해서 완성된 책을 만들고 그 잘못된 표지가 급지가 될 때는 저 아래쪽에 있는 밑에 쪽에 버킷으로 그 표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쪽에 스태킹이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책은 3면이 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이 데이터 매트리스 이 코드를 이 센서하고 이 센서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매트릭스 정보를 읽어서 후 가공 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로봇에서 이 책을 어떤 사이즈로 격제를 할지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첨부의 이 장비는 그 책이 그 사이즈가 지금 넘어가는 책들이 다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될 때 각각 다른 사이즈를 자동으로 읽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저 책이 결국 이렇게 그 3면이 재단이 돼서 완성된 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여기에 이렇게 스태킹이 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가 얘를 들어서 이렇게 쌓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책이 그 풀로 다 쌓이면 이 기계는 자동으로 왼쪽에 있는 그 이동 대차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책을 이렇게 쌓을 때까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 모든 공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호리존을 선택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쇄 산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쇄서부터 마지막 적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호리존 장비뿐만 아니고 호리존의 접지 장비 또는 재본 장비 또는 삼방 그 재단까지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솔루션이 저희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호리존 그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있는 장비들이 호리존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솔루션부터 인라인 시스템 또 그 BQ500까지 그 이 다양한 호리존의 자동화 솔루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에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explanat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Now we are back with So-san. It was amazing to see the automated system. Why did you go for that automation? 프린피아는 향후 인쇄 분야 주문 수량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소량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시장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고 생산성 극대화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린 호라이즌 인라인 시스템을 비롯해 첨단 자동화 설비는 물론 인터넷 주문 시스템, 자동 하리꼬미, 공정관리 시스템, 자동 물류 이동 및 분류 로봇 등 전반적인 생산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는 매일 쏟아지는 주문 소량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여 균일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또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원가를 낮추는 데 핵심 동력이 됩니다. 프린피아의 자동화 투자는 변화하는 시장을 주도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프린피아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Was the old automation worth it? Yes. 프린피아가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예상치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이점들도 얻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경영 효율성 증대, 친환경 경영 및 ESG 가치 실현 가속화, 직원 업무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 직원들은 보다 고부가치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상승과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was awesome for free, and we are honored and excited to be a part of it. And I want to ask one last question. What's on the horizon of Prinpia? Prinpia는 호리즌이 프린피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장 자동화, 특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한 부분일 뿐 아니라 호리즌은 경쟁력 있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향후 더욱더 그 중요성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린피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사업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가치 창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 보관과 물류를 포함한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다양한 인쇄 주문 플랫폼 확장. 따라서 호리전은 프린피아의 장기 플랜과 함께하는 더욱더 좋은 파트너로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showing us your smart factory. Thank you for Wee-san for arranging the factory and also planning.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smart buying systems and smart factory technology, please visit our website and contact our local Horizon dealers. Until next tim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finish first with Horizon. Bye.